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사라진 미래 문명사회의 비극. 올더스 헉슬리가 현대사회에 보내는 경종. 충격적인 미래 문명 비판 문학의 고전. 멋진 신세계 속 냉혹한 미래상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이다. 인간을 부화시키고 마약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멋진 신세계. 풍족, 균등, 만족, 쾌락, 안정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런 곳은 100% 완벽한 이상적인 세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곳은 2540년 미래의 세상입니다.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지배계층이 사회의 모든 면을 관리 지배하고 인간의 출생과 자유까지 통제하는 현대사회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까지의 다섯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급별로 인류를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 구조 유지를 위해 상위 계급인 알파는 하나의 난자에서 하나의 아이가 나와 우월한 유전자를 가져 외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하위 계층의 경우는 하나의 난자에서 최대 96명이 나와 다 작고 못생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끝없이 반복되는 수면 학습과 세뇌를 통해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곳의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노화도 겪지 않고 책임도 도덕도 없이 문란한 성관계를 맺으며 정신적인 외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쾌락과 만족감만 느끼며 생활할 뿐이죠. 혹시나 나쁜 기분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마저도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소마라고 불리는 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감을 경험합니다. 마약 같은 소마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고할 능력을 빼앗죠. 이런 아무 탈 없고 평화로운 세계와 격리된 곳에는 원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야만인 존은 처음 보는 고도의 과학 문명과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에 우연한 기회로 초대받게 됩니다. 이런 세계에 감탄하지만 이내 조작된 행복에 길든 멍청한 사람들의 모습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죠. 과연 풍족, 균등, 만족, 쾌락, 안정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행복할까요? 환멸을 느끼게 된 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책은 1932년에 발간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 현대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보이지 않는 계급 속에서 어떤 의지로 나의 계급을 뛰어넘을지, 내가 원하는 계급의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오로지 최대의 능률과 발전만을 목표로 삼는 현대 과학 문명에 대해 비판하고 곧 닥칠 미래의 모습을 담아놓은 멋진 신세계.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이상향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인격과 개성이 상실해가는 오늘날, 지금 세태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지, 멋진 신세계를 통해 당신만의 세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